선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 두 군데 기록이 나와 있고요. 초자미상 15, 19세기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드디어 나누어 내려 주었다. 이는 유구국에서 물린 선축주인데 그 맛이 쓰고 매워 사람들이 쉽게 마시지 못하였다.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두 번째,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선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선축주를 담그는 법을 모르니 대답하기를 광랑 나무를 절여서 태워 술을 만드는데 그 맛이 향기롭고 극렬해서 두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선축주에 대한 언급에 만드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광랑나무를 절인다. 그래서 이걸 태워서 술을 만드는데 맛이 향기롭고 극렬하다. 요 다음 극렬하다는 뜻은 그 맛이 쓰고 맵다. 이런 뜻으로 극렬하다는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취한다. 대단히 도수가 높은 술 같습니다. 이건 해외 유구국에서 진상한 선축주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조리법이 없습니다. 이거는 좀 유추해서 좀 해석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